이 횟집으로 제 2의 인생을 사는 거야. 장사 시작해보자. 아유, 어서 오세요. 아이, 빨리 와, 이제 빨리 와요. 아, 우리 막내가 회먹으러 왔어. 아이, 나 회먹기 싫다고. 회먹어, 맛있어 완전 뭐. 아우, 나 냄새 나서 회 먹기 싫어. 아이, 당신 코에서 나는 거야. 어, 회 먹어. 아니, 나는 회 말고 제육 먹고 싶다고, 제육. 아, 자꾸 사람들 많은데 왜 자꾸 우리 예쁘냐? 저기 정하고 들어오세요, 정하고. 밖에서 만졌잖아. 어? 알겠습니다. 내가 그나 오케이, 그럼 회 먹지 말고 내가 나만 회 먹을 테니까 100번 양보해서 매운탕 먹여, 매운탕 맛있어. 여기 매운탕에 뭐 들어가나? 아, 우리 매운탕에 그 생선 대가리 넣고 굵은 고춧가루, 미나리, 대파, 호박, 두부 한모 이렇게 들어갑니다. 대구탕엔 어떻게 들어가나? 대구탕도 대구 대가리, 붉은 고춧가루, 미나리, 대파, 호박, 두부 한모 이렇게 들어갑니다. 근데 여름에는 우리 보양식을 먹어야 돼. 낙지탕에는 어떻게 들어가나? 시킬 거예요. 요즘 물어보잖아, 뭐가 들어가는지. 낙지, 굵은 고춧가루, 미나리, 대파, 호박, 두부 한모 이렇게 들어갑니다. 알았어. 나 이거 먹고 뒤질 일 있어? 왜 그래? 나는 회 안 먹어! 저 옆에 내가... 저... 아니 잠깐, 토일렛 가는 거야. 신경 쓰지 마. 왜 자꾸 실실 쪼개지? 손님한테 아니, 왜 실실 쪼개? 술이 취한 겁니까? 원래예요. 우리 마누라 우럭 좋아해, 우럭탕. 그러면 우럭탕? 잠깐만, 우럭탕에 뭐 들어가? 그 왜 자꾸... 난 그게 중요해. 우럭! 우럭! 붉은 고춧가루! 미나리, 대파, 호박, 두부 한모 이렇게 들어가요. 아는 사람들인가? 드실 거야, 안 드실 거야? 우럭탕 하나 줘, 우럭탕. 알았어. 레시피가 중요해. 아니, 들어가는 게. 저... 그러면서 무슨 횟집을 하겠다고. 좋아, 좋아. 일로와, 일로와, 마누라. 내가 자기 좋아하는 우럭탕, 우럭탕 시켰어, 우럭탕. 나 우럭탕 싫어! 우럭탕 취소. 우럭 아가미 고춧가루 다 들어갔는데. 우리 마누라 낙지탕 좋아해. 낙지탕, 낙지탕을 좋아. 뭐 좋다니까. 봐봐. 나 낙지탕도 싫어. 낙지탕 취소. 야, 이 사람아, 고춧가루 다 묻혔어. 야, 내가. 아, 나 회 먹기 싫다니까. 내가 다 양보했잖아. 너 막말로 나 시집올 때 네가 어? 아니지, 내가 장가 갈 때. 장가 올 때. 이 옆에 내가 당신이 나한테 시집올 때 혼수라고 해온 게 뭐 있어? 어? 내가 그나마 14평 반전세 빌라로 내가 해왔잖아. 너 혼수라고 해온 게 청년백화점에서 수저 세트, 다이소에서 왕자인 거, 디퓨저 세트? 그래갖고 내가 회 한 번 먹자니까 그걸 이제. 어머! 어머! 지금 나 친 거야? 뭐? 이게! 제육 먹을 거야, 안 먹을 거야? 먹을 거야. 빨리 와! 저기요, 생물 두 마리를 수정시켰어. 그냥 가면 어떡해? 내가 그럼 다 막으라고 내 먹읍시다. 대구탕에 못 들어가. 뭐 들어가는 게 왜 궁금해? 나는 그게 중요해. 똑똑히 들어, 외워! 우럭! 붉은 고춧가루! 대구탕 시켰는데 대구탕 시켰는데 어떻게 우럭이 들어가? 당신도 지금 모르니까 그냥 계속 물어보는 거 아니야? 나 테스트하지 말고 꺼져. 아니야, 진짜 시킬 거야. 메추리알 나오나? 오늘 안 삶았어. 그럼 못 먹어. 아이고. 자리하게, 자리하게. 좋지, 좋지. 오랜만에 이렇게 친구들을 보니까 기분이 너무 좋군. 좋구만. 아, 오랜만에 친구들끼리 모였나 보네요. 아, 뭘로 드릴까요? 안주는 천천히 시킬 테니 일단 소주 네 병 먼저 주시오. 네 병. 이보게 친구, 그 사나이가 네 병 갖고 내가 한 8병 시키라. 에이, 8병 갖고 내가 16병 정도 돼야지. 어허허허.
그 사나이답게 소주 한 짝주 있어. 한 짝? 한 짝! 어휴, 오늘 매상 많이 올라가겠네. 그래서 야. 말인데 말이야. 자, 안주는 내가 알아서 만들게. 아, 자, 소주! 야. 우리 동무들! 안전아. 좋소, 좋소. 우리의 우정. 위하여! 위하여! 저기요, 저기요. 미안해. 아니 뭐야, 취한 거야 뭐야? 얼마 나왔어? 4천 원이요. 여기 있어. 우리는 2차 가자고. 좋지 좋지. 잘 먹었어. 잘 먹었어. 주당 천 원씩 먹었네. 아, 선생님 안녕하세요. 아, 어서 오세요. 예. 아유, 뭐야. 예. 이 집은 어떻게 좀 회가 신선한가요? 아, 회 신선합니다. 다 봐봐요. 다 신선하지. 우럭 주세요. 어, 우럭. 네. 어, 우럭 아주 싱싱합니다. 내가 손님 볼 앞에서 회 떠드릴게. 아니, 제가 이렇게 바로 앞에서 보는데 회를 떠주신다고요? 네. 아니, 그럼 내가 이 우럭한테 미안하잖아! 해병대 친구가 왔어. 혼자 왔어? 전차 소대 식사 정렬 인원 보고 총원 6 현재 운호 열의 1 열의 등 의무실이 번호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상 번호 끝. 어, 또라이가 왔네 또. 이거 뭐 줄까? 여기 혹시 대방어 있습니까? 어, 대방어 있지. 대방어 오늘... 상태 한번 보겠습니다. 아, 오늘 들어왔어 대방어. 비닐 상태 이상무, 진나미 상태 이상무, 꼬리 상태 이상무, 아가미 상태 이상무! 대방어가 아주 싱싱합니다. 이걸로 또? 아! 잠시 대기! 귀신 잡는 해병, 대방어 귀신이 보입니다. 나이스, 움직이지 마 이제 시간! 저 시간! 해병 펀치! 가만 있어! 널 헌병대로 이송한다. 너 뭐야? 무적해병 박경호입니다. 왜 다들 계산을 안 하고 가는 거야? 아, 어서 오세요. 네. 잔말 말고 흑염소 전골 2인분 가져와. 선생님, 횟집입니다. 횟집. 흑염소 전골 2인분 가져오라고! 제발! 흑염소 전골! 2인분! 딱 2인분 가져와! 당신 뭐야? 나 이 동네 또라이야, 또라이!